아시아를 호령하신 분이야. 대만의 유명한 그 배우 여자 배우 이게 그지 그지라는 그때 구준엽이가 옛날 얘기는 남자 아니야 왜 이래. 야 근데 넌 경환이가 불편하냐? 왜 맨날 내 옆에 앉아있냐? 선배님 여기 대머리가 두 명이 앉으면 언니 대머리라고 돼요? 그래 이렇게 편해져야 돼. 그럼 편하게 해. 대머리는 좀 그렇고 까대라 그래. 까대요. 까대. 까형 좋은데 저 진짜 궁금한 게 형님들이랑 같이 다니다 보니까 옛날에 처음 클롬 만드셨을 때 그때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얘기해줘라. 경환아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은 듀엣이 많이 없어졌어. 옛날에는 개그도 듀엣 뭐 그룹도 이렇게 뭐 듀오 이런 게 많았는데 그리고 철임이 있었고 아 그때 좋았는데 진짜 그때가 전성기였는데 듀엣 그 처음에는 클론을 보고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거의 클론 대등한 위치로 개그계에서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대등? 대등은 아니고 닥터피시 정도. 어 형! 우와! 어 형! 우와! 어 형! 우와! 오 마이 갓!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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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잡아라 돌아와 나에게 오래오래 난 지금 웃고 있어. 얼마나? 클론 클론으로 만난 거는 20몇 년만? 23, 24년? 여전히 똑같구나. 옛날 생각도 나고 와 말도 안 돼. 이 형들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여기 없어. 그럼 그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하신 거예요? 말 붙인 그게 레벨이 아니지 어때? 그 당시 정말 제일 잘 나갈 때. 제가 지금 BTS 따라서 개그 그룹 만드는데 BTS한테 못 물어보고 하는 그냥 맘대로 했던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페레가 뭐야. 진짜 짝퉁이 아니라 진짜. 같은 지금 본네트를 봐라. 싸보이잖아. 이 본네트 싸보이잖아. 밖으로 가냐 그냥. 나도 했어? 원래 나 2세대예요. 그치? 오. 나는 2세대야. 나도 옛날에 해가지고 큰게 있는 거. 난 이거 벌써 한 10년 다 돼가요. 와 대박이다. 우리 같은 대머리에 그러니까. 마지막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이거는 혐오감을 주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핸디캡을 메꿔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 딱 하고 자존감이 이만큼 올라간다니까. 아 형은 머리숱이 아직도 모자에 붙은 머리카락 가버려. 가버려. 거짓말. 어렸을 때부터 못생겼다는 얘기를 너무 듣고 살다 보니까 그다지 이렇게 심하게 망가지진 않은 것 같아. 근데 잘생기네. 알지. 여기는 그냥 동그라미. 형이랑 저랑은 이빨 빠진 동그라미. 이가 빠진 동그라미. 아니 근데 준엽이 형 그냥 이건 그냥 우리끼리 얘기인데 원래 머리 없는 사람들은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웃길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야? 경환이 그치 나도 그랬어. 웃음을 한 번도 안 줘요 얘가. 왜 그러는 거예요? 형도 웃기죠? 안 웃겨. 지금 유튜브 보면서 다 내 포인트에서 터지는 거 아니야 지금. 아 그래? 그럼. 너 포인트야? 아 나 진짜. 얘 포인트야 매니저? 저도 머리를 잘라가지고 요새 좀 재미가 없어요. 형님 내가 멋있어 어떻게 보냐. 자기가 따라하고 싶은 사람 쪽으로 이제 이게 그 신호등이 가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형만 봤어요. 그 당시에 형이 딱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고. 그것도 이만한 거. 근데 녹화를 하다가 중간에 저 미안한데 원래 씨 그 저 선글라스 좀 벗어주실래요? 이런 거. 아니 저는 연예인의 이 가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벗어야 되면 전 여기서 나가겠습니다. 전 여기서 나가겠습니다. 거짓말 하고 있는데 내가 언제 그랬어? 형님 계셨어요 그냥요. 그래? 나 기억 안. 너 기억나? 몰라 나도. 아 위인전 만들기 힘들어. 그런 적은 있었어. 어떤 거냐면 예. 클론으로 데뷔하기 전에 뭐 김건모, 박미경, 신승훈 이런 사람 이제 백업 댄스 할 때. 그때 이제 기분 나쁜 게 김건모 씨 이쪽으로 오세요. 그리고 야 댄서들 니네들 야 이쪽으로 가든가 저쪽으로 가든가 이렇게 하는 거야. 뭐 빽가리들 막 그래. 야 나가자. 그래서 김건모 혼자 리허설 한 거야. 야 강원래 조심해야 될 사람이다. 댄서들 데리고 나간다. 그래서 멋있다. 멋있게 밖에서 야 뭐래디? 아 일단 카리스마는 댄서들이 좀 레벨을 좀 올려주고. 진짜 클론이고 우리는 클롬을 했지만 너무 비슷한 게 두 형이 학교 때 같은 고등학교고 우리도 같은 고등학교야. 야 고등학교 무슨 어디고? 재물표 고등학교. 야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은 일단은 규하 형이 계시고. 규하 형이 누구야? 규하 형. 회창이 형. 아 회창이 형 그 다음에 오공왕 이회창. 건이 형, 순이 형 뭐 이런. 야 교환이 형도 있어. 교환이 형. 황교환. 야 정치 쪽으로 가면 우리도 빠지지 아니, 그럼 않지? 많이 알지. 불러봐. 아 우리 많아요. 우리 저기 황우영 선배. 노회찬.
박남춘 지금 인천시장. 그 하나 사장님 누구지? 김승현 회장. 아, 승현이 형. 셀트리온 서정진. 셀트리온 두산 회장님 누구지? 두산 회장님도 우리 선배님. 아 오케이 난 메가덕. 아 재물포고 하세요 메가. 아 인천 사람. 아, 인천 사람. 인천 사람. 야 상륙을 하신 거. 최초의 서양 인천 사람. 학연이 아니라 지연. 지연. 메가도 메가도. 형님들 두 분이 클론 결성하고 무릎 꿇은 적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내 기억으로는 그때 거기 SBS야. 이 친구들이 느닷없이 무릎을 꿇고 있는 거야. 아니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내가 보기에는 얘네가 안 될 것 같아. 아, 진짜 봐도 안 됐지. 감히 그럼... 너무 불쌍해가지고 애들이. 정말 우리 그지였어. 그지.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클놈이라고 했을 때는 형들이 대만에 있었어. 대만은 무슨 대만이야. 대만 그냥 2박 3일 갔다 오는데 그냥 계속 있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그냥. 1년에 반은 있는 것처럼. 아니야 나오는데. 우리가 그런 거 아니야.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근데 기사를 끝까지 읽어보면 안 그래. 아니 근데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뭐 원래 형인가 형 인가 뭐 거기 되게 대만의 유명한 그 배우랑 여자 배우 사귄다고 뭐 그랬었는데. 그렇지. 아니 살고 계시죠? 아니 형님. 형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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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지? 아, 아니 입이 근질근질. 준엽이 형이야. 준엽이 형이 그분이랑 살고, 멤버 잡아본 그래, 거예요? 잘 살고 계시잖아. 아니에요? 아 결혼했어요 그분? 아 그럼 잘 살고 계시죠. 어? 야 우리나라에 꽃보다 아 옛날 얘기는 하는 거 아니야. 왜 이래. 아 형님 저희가 그래도 52년 아, 53세 잘 살았는데. 야야 얘기 좀 듣자. 꽃, 그래. 꽃보다 어. 남자의 남자 주인공 이름이 구준표야. 어. 남자 주인공 이름이 구준표라는 게 말이 돼? 우리 때 같으면 뭐 훈, 민 막 그럴 텐데 와. 이름이 구준표라고 나왔을 때는 분명히 그 작가가 그래. 구준엽이랑 꽃보다 남자랑 무슨 연관이 있다라는 거는 알고 한 거야. 오! 살짝 아, 이슈가 되길 말이야. 그 당시에. 야, 부모님 아시아를 호령하신 분이야. 아, 그때 구준엽이가 우리가 98년, 99년 활동할 때 와. 홍콩 4대 천왕보다 더 섹시한 남자여가지고 구준엽이 꽃보다. 돌아와! 와, 와, 돌아와! 그러니까 여면 장화구를 다 누른 거야, 형님. 야, 네 마리의 용을 다 들어오시켰네. 주문발, 뭐 유독하. 그리고 구준엽이랑 나랑 얼라이브랑 나이트를 갔어. 아, 재밌다. 갔는데 프라이데이 레이디스 나이트 딱 써있는 거야. 그래서 해석하니까 금요일은 여자들이 오는 날이다. 여자들의 밤. 오케이, 준엽아. 금요일날 가자. 갔어. 게이 날이었어. 게이 날이었어. 아~ 준엽이 나 빼고 다 남자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뭐라는 줄 알아? 어 너도? 어 그렇지.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시선이 나를 안 보고 준엽이를 다 바라보고 아니라고. 기자들이 와가지고 막 그런 거야. 나보고 여자친구 있냐? 그래서 어 얘 여자친구 있어요. 구준엽 씨는 여자친구 있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준엽은 오리지널 게이고 나는 여자도 만나고 남자도 만나고 이렇게 된 거야. 너무 관심이 많으니까. 왜냐면 준엽이랑 나랑 같이 같은 방에 자니까. 아,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놀러 가면 같이 자잖아. 2인 1실. 우리 같이 잔 게 신문에 났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공연 가면 떨어져서 잤어. 와 역사책을 아니, 본다. 그러면 그 무대에 섰으면. 맞아. 잠깐. 역사책 얘기 나와서 하는데. 야 형 많이 갖고 왔어. 그래서 더 댄스라고 댄스 뮤직 100년사라는 책을 댄스 뮤직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해서 탱고, 디스코, 허슬, 뭐 토끼춤, 힙합 막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놓은 거야. 형이? 내가. 와, 나하고 박성근이란 그 평론가하고 같이. 살아있는 역사가. 이 안에 사진 잠깐 보는데. 야 이런 말 있어. 역사를 모르는 댄스는 미래가 없다. 야 뒤에 현진이 형이네. 이게 1989년도 사진이야. 야 SM 초창기. SM 처음. 아니 그러면 SM 첫 번째 가수가 강원래, 구준엽, 현진이 형. 현진이 형 가봐봐. SM1호예요? SM1호. 진짜? 그럼. 형, 우리가 그러면은 약간 좀 춤에 소질이 있는지 필만 한번 봐주세요. 얘는 누구? 좀 이렇게 셋이 한 번. 왜 봐, 그거를? 야, 이런 건 하지 마. 하여튼간 너네 본네트들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너네? 너네? 야, 너네! 어차피 한 사람이야! 어우, 씨! 야, 이 본네트 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플리스. 호텔 제일 꼭대기층이야. 우리 방 빼곤 다 그 아주머니 잡은 거야. 와. 구준엽 보려고. 형 술 한 잔 더 해. 계속 나오네. 이런 건 연예가 중계에서도 안 나와. 아 그럼. 그때 준엽이가 큰맘 먹고 딱 그랬으면. 형 그때 그냥 그 저 웨딩 하셨으면 한 도시를 갖고 있는 거지. 와. 미쳤네. 얘네가 미쳤어.